안녕하세요. 자투TV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MTB 자전거를 한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엘파마의 환타시아 S29라는 모델입니다. 제 자전거는 G29, G 시리즈, S 시리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9100XTR 최상급 부품이 사용된 자전거입니다. 일단 순정 사양에서 타이어 앞뒤로 교체를 했고요. 스템 길이도 주문할 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호테이프 시공이 다 끝난 상태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 유튜브 댓글 중에서 이 모델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G 시리즈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본인이 스펙을 보니까 거의 똑같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조금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새 자전거니까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제 자전거와 이 자전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프레임입니다. 일단 판매 가격 기준으로 프레임은 약 8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휠셋, 바퀴. 바퀴는 이 모델이 DT스위스의 XRC 1501. G 시리즈가 XRC 1200입니다. 최종적으로 자전거는 약한 19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상급 자전거임에도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G 시리즈는 가장 작은 사이즈가 40 사이즈부터 나오고요. 이 모델은 36 사이즈부터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29인치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굉장히 작으신 분들, 저처럼 160대 아주 작으신 분들 타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자전거입니다. 사실 이 정도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면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랑 비교를 해도 성능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걸 탄다고 이거보다 뭐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유세 차량들이 돌아다녀서 오디오에 막그 로고송 같은 게 들어가는데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면은 벌써 대통령 선거네요. 그렇죠?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누가 타셔도 뭐큰 성능 차이는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페달 장착하기 전인데 보호테이프 시공하고 지금 9.16kg 나왔거든요. 굉장히 가볍죠? 무게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부품도 거의 동일하고 전체적인 프레임의 형상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해도 부품은 전부 시마노 XTR을 사용하고 있고요. 폭스 팩토리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앞뒤 타이어가 슈발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빅토리아 제품으로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제품명에서 알수 있듯이 이 제품은 9100XTR 1X거든요. 2X는 앞에 크랭크를 2단짜리로 바꾼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저라면 29인치 모델은 무조건 싱글 1X 모델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약 1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앞쪽 기어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29인치는. 오롯이 뒤쪽에 스프라켓으로 다 커버 가능한 그런 코스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자전거도 대략 5개월? 네, 그 정도 기다리셨던 그런 자전거고요. 이제 곧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소개하고서 자전거를 구매할 수 있냐?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매장에는 자전거가, 판매할 수 있는 자전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주문 후에 기다렸다가 일정에 맞춰서 출고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요. 보시는 것처럼 G 시리즈와 프레임 모양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물론 이 자전거도 이렇게 동일한 스펙으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 휠셋, 프레임에서 가장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700만원대 자전거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볼 수 있지만 자전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최상급 부품을 사용한 자전거 MTB가 700만원대라는 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이죠. 이 자전거도 주문 당시에는 690만원대 제품이었고요. 올해가 되면서 가격이 약 40만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구매한 손님께는 전가하기가 좀 그렇고 제가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으니까 그 정도는 제가 해야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